이 느낌이 아닌데. 아, 그래. 요즘 유행하는 부모님이랑 같이 치킨 챌린지를 해봐야겠다. 아빠! 아빠! 우리 딸 아빠를 왜 부르지? 아빠, 아빠! 저랑 틱톡 해요. 제가 영상 하나 찍어야 하는데 그냥 아빠가 같이 춤만 춰주시면 돼요. 아, 아빠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아, 제발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같이 춤 한 번만 춰줘요, 아빠. 알았어. 우리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 잘 추고 있어? 아빠 진짜 최고, 진짜 잘 쳐요. 근데 이거 좀 재미있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이거 탁톡인가 이거 톡톡인가 이거 어? 이거 좀 알려줘. 이거는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보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돼요. 오오오 고마워. 그래. 이거 누르고 여기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여기서 춤을 추면 된다고 했지. 음? 근데 이건 뭐야? 필터 기능? 이거 누르면 도대체 뭐가 되는 거지? 뭐야 이거? 이거 엄청 이쁘네. 한번 춤춰봐야지. 아이, 이거 재밌다 이거. 어? 여보, 뭐 해? 깜짝이야. 어? 아니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요? 뭐 하고 있던 거야? 보진 못했겠지. 하마터면은 민망해질 뻔했어. 어? 근데 휴대폰에 이거 업로드 버튼을 눌러버렸네? 아휴, 어떡하지? 이거 누가 보겠어? 뭐 조회수 1도 안 나오겠지 뭐. 아, 됐어. 재밌었으면 됐지 뭐. 뿅. 아이고, 오늘도 퇴근했네. 응? 근데 왜 아까부터 휴대폰이 계속 울리는 거야? 어? 이게 뭐야? 틱톡에 새로 등장한 여신님이라고? 아니 내가? 이 댓글은 또 뭐지? 못생긴 거 필터빨로 가린 거 아님? 진정한 틱톡커의 등장? 하하. 이거 웃겨 죽겠네. 내가 남자인지도 모르는 거야 이거? 아, 요즘 애들은 참 필터란 게 참 사기구나, 사기야. 그나저나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댓글도 많이 달았네. 칭찬도 많고 말이야. 좀 재밌잖아. 좀 부끄러울지도. 아이, 여보 나왔어. 여보 왔어요? 아유, 왜 이렇게 늦었어? 와서 밥 먹어요. 우리 가족들 많이 기다렸지. 아빠가 오늘 회사 일이 많아서. 밥 먹자. 맛있게 먹어. 밥 앞에서 핸드폰 보는 건 비매너예요, 요르르. 뭐래? 아빠, 아빠. 이거 봐요. 자, 이 사람 되게 이쁘지 않아요? 잘 봐봐요. 이게 이 사람이 어제 갑자기 뜬 틱톡커인데 진짜 엄청 예뻐요. 여보, 밥알이 이게 목에 들어갔나 봐. 괜찮아? 천천히 좀 먹지. 살이 들렸나 보네. 나 여기 목에 뭐가 걸려가지고 안 되겠다. 또 못 먹겠어. 나 먼저 올라갈게. 요루루가 내 영상을 봤잖아. 근데 못 알아본 거야? 아휴, 일단 다행이다. 가족들도 나를 못 알아볼 정도로 내가 그렇게 예뻤단 말이야. 재밌으니까 딱 한 번만 더 영상 찍어서 올려봐야겠다.
다 찍었다. 이렇게 와이프 옷 훔쳐 입으면은 더 여자처럼 보여서 틱톡 하트 많이 받겠지. 제목은 어제 정신없이 나도 모르게 올려서 못 정했으니까 이번에는 하트를 많이 받으려면은 그래 이게 좋겠다. 떠오르는 틱톡커 익루루 영상 올려요. 좋아. 이렇게 하면은 하트를 더 받겠지. 업로드. 야, 올리자마자 댓글이 엄청 폭주하잖아. 이거 완전 필터가 너무 사기라서 내가 여자처럼 보이나 봐. 이 사람들 완전 속고 있네. 요즘 애들은 정말 재밌게 논다니까 이거. 아주 아주 한참 뒤. 틱톡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 틱톡은 말이야 좀 더 과장되게 얼굴 표정은 좀 더 그 미국 애니메이션스럽게 표정을 지어야 한다고. 그래야지 하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야. 에?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아빠 나이쯤 되면 다 하는 거야. 뭐야? 아빠 왜 저래? 당신! 어디 가요? 오늘 주말인데 웬일로 외출? 오늘 나한테 외출한단 말 없었잖아. 그냥 요 앞에 산책이나 갔다 오려고. 손에 든 건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금방 다녀올게. 오늘 팔로우 분들이 왜 집에서만 촬영하냐고 해서 오늘 야외 촬영해야겠네. 아 누가 보면 안 되는데 빨리 찍고 가야지. 이렇게 누워서 오늘은 좀 색다르게 춤을 춰볼까? 와야 대박 저 아저씨 봐봐 키보이. 대박 기분 나빠. 야 찍자 빨리 찍어. 찍어 역경극 봐. 따라와 지금 따라와 나가 죽었으면. 너무 재미로 베르네 창을 위하여. 다녀왔어? 어? 아 여보 왔어요? 응. 아 TV 보고 있었구나. 아 근데 어디 갔다 온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산책 갔다 왔어. 요래야 왜 그래? 어디 동생이 오빠 앞에서 TV를 가리고 그래? 어? 응? 여보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울려 아까부터?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잠깐만 TV 보고 있어. 메시지 좀 확인하고 올게. 도대체 뭐가 이렇게 울리는 거야? 요래야 비명은 왜 질렀어? 이게 뭐야? 야 대박 저 아저씨 봐봐. 안 돼. 아니 누가 나 언제 본 거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일단은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이 알아서는 안 돼. 벌써 알아버린 건 아니겠지? 일단 태어나게 우리 가족들은 모를 거야. 왜 TV 안 보고 그러고 있어? 여보 우리 아빠가 뭔가 알아버린 것 같은데. 그게 말이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내가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뿐이야. 절대 오해야 오해.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여보 그 혼자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는 당분간 친정집에 좀 가 있을게요. 가자.
여보! 그런 게 아니라고! 여보! 가지마! 여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